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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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미널 근처에는 보면은 거기 그 부르치기에 하는 식당이 많이 가고요. 기사 뷔페가 있는데 그쪽 뷔페 식당하고 그 위로 국수집 식당이랑 이게 식당. 기사 식당으로 오라이.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가성비 갑에 고마운 맛집들이 떴습니다. 기사 식당들로 출발. 기사 식당의 성지 제주 시외 버스 터미널 근처에 맛집 도착. 닫았으면 오라이. 네, 오늘은 기사 식당 투어하는 날. 첫 번째 기사 식당은 전통의 맛집이죠. 두루치기 하면 알만한 그곳. 종합 경기장 앞에 바로 거기.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아, 제가 옛날에 그 씨름 하던 시절에 와가지고 여기 밥이 무지 아니야. 이곳은 다 이 근처는 다 그래. 한 다섯 공기씩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7,000원? 6,000원? 5,000원? 1,000원이 4개! 4,000원. 즉, 4,000원. 아, 김에 생선까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깻잎. 생 깻잎 무침에 밥 무한정. 아, 이건 뒤에를 딱 보니까 그 각재기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각재기 전갱이라고도 하는. 어, 고소해.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 밥 식기 전 깻잎 무침 바로 올라갑니다. 이 맛. 아, 저도 두 번 먹으면 끝난다 이제. 이런 거지, 그냥 집밥. 이런 게 집밥이지. 아, 반숙 그냥. 응? 아, 반숙, 반숙. 달걀 하나가 지금 이게 통째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을 그냥 정성껏 그냥 항상 차려놓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4,000원짜리 정식. 정말 400만 원짜리의 그냥 할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 두루치기. 1인분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우리 출연자들은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 네. 여러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막 그냥 두루 그냥 막 노래를 해주고 막 두루 아닌가 그냥 이렇게 막 두루두루 넣어 볶다 보면 비주얼 컵. 두루치기 완성. 이거 터미널 앞에 아니면 터미널 앞에? 외롭지 않아요. 종합운 동장 앞에. 나 저기 자주 갔었어요. 맞아요? 네. 오. 추가 밥은 돈을 안 받아요. 아, 역시 볶은 고기에서 나오는 이 달달한 이 고기의 육즙, 이 볶은 채소에서 나오는 채즙. 그 어느 단맛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천상의 단맛입니다. 터미널 앞 두루치기 맛집 두루두루 드시러 오세요. 기사식당 두 번째 맛집. 고단한 운전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 뷔페로 쏜다. 먹는 재미와 맛을 든든하게 채울 준비되셨나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동광으로 달려보자. 여러분 두 번째 맛집은 동광으로 뷔페 먹으러 왔어요. 잡채도 나오네. 야, 잡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잘 안 나오는 있는데요. 빨간 맛 궁금해 채유 궁금해 잡채. 와, 정말 이 빨간 그릇 정말 매력적입니다. 식욕을 땡기게 하는 그릇입니다. 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식도부터 위까지 아스팔트를 이렇게 쫙 깔아놓기 위해서는 잡채를 이렇게 쫙 먹어줘야. 제육볶음. 이 짭짤하니 담백하니 이런 제육볶음 하나면 뭐 점심 메뉴 끝이지 뭐. 아유, 뭐 다른 거 필요해요? 밥그릇이 너무 작아 보여요. 무섭게 상대적으로. 볶음탕 등장. 와, 닭볶음탕이네. 닭볶음탕. 엄청 부드럽네. 아이고야. 아유, 국물도 다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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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쁘게 또 제가 세팅했습니다. 경양식 집에 온 것처럼. 아, 고급 요리집에 온 것 같죠? 이런 맛이 가끔 땡기잖아. 튀김이 또 기름진 게 또 땡겨. 이런 고기, 잡채, 이런 튀김 또 있어야 돼. 또 잘 튀긴 생선가스가 있어야 돼. 너무 맛있어. 점심 한 끼 이렇게. 쌈이 들어간다. 김 한 장으로 구별하는 욕심과 쌈에다 김 싸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반환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골라 먹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기사식당 41. 무한리필. 너무 좋아. 동남이 기사식당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기사님들 강력 추천 업고 도착한 마지막 기사식당. 사장님의 넉넉한 정 담긴 푸짐한 한 상이 매일 기다립니다. 기사식당 열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모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 너무 이쁜 우리 사장님. 어우, 반찬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 얼마? 8,000원이요. 야, 그 제육볶음에 지금 이렇게 게장에 계란 후라이에 거의 뷔페 수준인데요? 근데 조림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조림이죠? 우럭 조림이에요. 갈치 조림도 나가고. 갈치 조림? 예. 조기도 나가고. 조기? 예. 아니 그 비싸다는 갈치의 조기 조림이 나간다고요? 네. 저렴한 게 손님들 이제 편하게 드시라고. 그럼 지금 무깍두기가 아니고 지금 콜라비예요. 그죠? 요즘 네. 제주도 콜라비 굉장히 좋아요. 네. 아삭아삭하니 시원하고. 이게 뭐예요? 소라예요. 뿔소라.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에이, 저거 뿔소라 아니죠? 제주도 뿔소라.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도. 아이고, 우리 엄마 먹고. 아이고, 딱 우리. 아유, 딱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딱 나는 거야. 그 달콤한 그 짭짤한 그 간장의 그 조림 냄새에 줄술만 합니다. 줄술만 해. 아이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이고, 요 녀석 너무 말 많다. 빨리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바람 뭐 한마디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코로나로.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힘든데 저는 진짜 음식에 신경 써서 가정밥처럼 열심히 하는데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식 메뉴에 활용 점정 찍을 우럭조림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오, 우럭 보세요.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네요. 와, 우리 어머니가 딱 목포인데 우리 엄마가 딱 해주는 맛이 딱 나. 뒤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와, 엄마. 와, 생선 딸근하네. 이 우럭에서 나오는 육수는 기가 찬다. 기가 차. 이 단물, 단물이라고 해야 돼요. 단물. 모든 걸 다 빨아들인 이런 무, 이것만 먹으면 끝이지. 기대하겠어요. 살코기도. 와, 이렇게 넣는 거지. 역시 자영국 씨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줄 알아 보니까. 아주 좋아. 너무 좋은데? 미쳤다, 미쳤어. 저희 지금 국자 아니죠? 진심 맛있다. 와, 숟가락 맞죠, 저거? 국자로 먹는 그래. 것 같아. 아유, 개운해. 진짜 배부르겠다. 오늘도 많이 먹었네요. 정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월평에서 찾은 전라도 손맛. 실패 확률 제로. 알짜배기 기사식당에서 든든하게 속도 채우고 행복도 꽉꽉 채워보세요. 다 드셨으면 호라이!